위주로 슬쩍 내줬습니다. 넓게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직접 슈퍼 들어갑니다. 깊숙이 들어가서 크로스. 자, 잡았어요. 쭉! 옆구멍으로 때립니다. 안쪽을 보면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헤더! 특별히! 서사이 자사이 태클을 피해내면서 주변에서 공을 잡고 끌고 올라갑니다. 자, 킵니다. 자, 왼쪽! 홍시오! 왼쪽! 날카로운 자세 홍시오! 이야, 홍시오 선수 이번엔 전진 드리블도 좋았고요. 예! 마무리도 잘 때렸어요. 그렇습니다. 박산에 봤습니다. 뒤에 올려줬습니다. 헤더! 살짝 돌아버렸습니다. 김별리! 완전히 열려있었죠. 보고 그대로 핀포인트 크로스를 올립니다. 정확히 김건희의 머리를 향해 맞섰던 사리치의 패스 잘 돌려놨습니다만 살짝 가버렸던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감독도 소리 높여서 선수들의 접속에 취해줄 때 순간적으로 이런 부분도 의도치 않은 태도가 오른쪽 뛰어들어가는 동료를 받고요. 이 공을 받아냈습니다. 올라왔어요. 정성원의 크로스 맞고 굴절! 몸을 나누면서 밀어낸 김동민입니다. 가운데 있는 다시 사리치에게 그대로 해볼 쇼! 자, 잡골! 전수원. 자, 잡아 옵사이드 안았고요. 예. 발이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은 기술적으로 아주. 네, 과연 후반전에 등장을 하죠. 앞쪽에서 볼트위스! 자, 머리를 살짝 부딪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볼트위스가 김성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끝냈네요. 그대로 추가 시간 없이 45분의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전이 마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표가 뜨는 게 2016년. 여기서 공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왼쪽으로 빠져나온 공. 자, 잡기 올라간다. 이승이 앞으로 김보섭에게. 김보섭 왼쪽 반대 보면서 나는 크로스. 다리치 앞으로 붙여주면서 마나부가 뛰어갑니다. 마나부. 마나부. 안쪽까지 들어오고 있어. 마나부 추가하면서 올렸죠. 데브리치에게 홀립니다. 자, 이거 데브리치가 블록 안 됐으면 데뷔골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김보섭이 왼쪽에서 뛰고 올라갑니다. 이명주 바로 박사 좀 붙여줬고 헤더! 자, 두 개의 목격이 붙였고요. 수비에 올라갑니다. 수원이 수비를 높입니다. 김건희! 김건희! 넘어졌지만 그대로 일단 옐로카드네요. 예, 바로 옐로카드 꺼내줍니다. 김태환이 연결된 골격이었어요. 끌려놓습니다. 골페이스! 자, 수원 삼성 선수들은 손에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자, 이 공이 그대로 왼쪽 김태환한테 도체크의 되자마자 자, 여기서 송시우가 가운데 치고 돌아가면서 송시우에게 다시 돌려주고 뒤로 내줬습니다. 원거리 슛! 크로스가 위로 살짝 뒤에서 앞으로 왼쪽으로 이어주면서 투차가 올라가고 있는 이주용 투를 순간 높였다가 뒤로 이어줬습니다. 열어주면서 아길라르 박사리서 슛! 얹어받고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데브리치! 불티스를 이겨내보면 헤더를 수했고 살짝 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에서 베스트 중에 한 명은 데브리치예요. 예. 네. 수비 앞에서 이명주가 제거머리! 정명! 헌칭 거머리입니다. 뒤로 내줬고 바로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반대쪽에서 만들어준 이 크로스. 야, 이거! 자, 이천이 한 번에 김보섭이 출발했어. 김보섭이 잡았습니다. 김보섭! 박사로 들어오는 동료를 봤습니다. 자, 멈춰 세웠다가 김보섭 돌아서면서 아길라르에게. 아길라르 살짝 뛰어서! 그만해 보냈고, 그대로 슛! 떠버립니다! 김보섭! 네, 저 장면은 만약에 닿았다고 한다면, 닿았는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고의성에 따라서 핸드폰이 피해가 되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시에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부가 감독 하나원투 K리그1 2022 19라운드 경기 수원과 인천의 맞대결 득점 없이 마무리됩니다. 양팀 선수들이 모두 다 쓰러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